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요, 이럴 때 하면 좋은 낚시가 있는데 바로 배스 낚시입니다. 요즘에 배스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배스 낚시 안돼. 아 그래? 저 벚꽃 구경 가기로 했잖아. 배스 낚시야. 가봤자 어차피 잡지도 못하는 거 가지마. 배스로 이행시 적을게. 뭐? 배스요? 배스로 이행시를 적을게. 만약에 좋으면 콜? 그냥 광고해봐. 알았어. 좋으면 콜. 응. 배 여보 스 사랑해. 아니 스 사랑해.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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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 거지? 이게 진짜 내 거야? 어. 야! 야, 왜 내 거야? 꺼내? 네 거야? 꺼내야지. 자,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오늘은 그 경기도에 있는 한 하천에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오늘 해볼 낚시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배스 낚시입니다. 배스 낚시를 여기서 해볼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쫙 풍경이 펼쳐지고요. 와, 날도 진짜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배스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레고 레고 띠. 여기 밑에서 새물이 나오는데 이 새물 나오는 데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끼가 조금 특별한데요. 왕꿈틀입니다. 왕꿈틀이 요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위에는 왕꿈틀이, 밑에는 이렇게 넷골이그라고 있는데 그 넷골이그로 한번 해볼게요.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배스가 잡힌다고 하는데 배스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히 해야 됩니다. 접근을 잘해야 돼요. 바로 도망가거든요. 과연 잡힐지 모르겠지만 살짝 던져서. 배스랑 물고기 무리를 좀 봤기 때문에 이쪽을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해볼게요. 발 앞에 있었는데. 저기 있다. 저 돌 밑에서. 저기 돌 밑에 배스 있거든요. 코앞으로 가는데도 안 물래. 배스 있는데. 지금 피딩 타임이 아닌가 봐. 도망갔어. 아이고, 씨. 저기 있다. 이 앞에 배스 있거든요. 근데 안 물어요. 여기 바로 여기 요 얘 밑에 미끼 밑에 배스 보여요? 등에 얹었어. 물어. 어이 새끼, 졸로 간다. 도망가지 마. 어디 가? 자, 어제 꽝치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김포 쪽에 있는 한 하천인데요. 이쪽에서도 배스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꽝치고 오늘 다시 도전. 오늘은 꼭 잡고 말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고기 있다. 요 앞에 고기 있거든요. 바로 앞에. 눈에 보이네. 물고기가 눈에 보이네. 오케이, 오늘은 왠지 느낌 좋아요. 근데 여기 수심이 엄청 났습니다. 지금 여기 15cm 정도 수심밖에 안 돼요. 육안에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심이 굉장히 얕고, 물은 똥물이에요, 똥물. 밑에가 뻘처럼 느껴집니다. 이 바닥권은 뻘처럼 보이고요. 오우씨, 여기가 경사로가 있어서 조금 위험해요. 저기 물고기. 다니네. 라이징 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착수음 소리도 나고. 여기도 보면 조사님들이 계십니다. 저기 앞에 붕어 낚시 하시는 것 같아요. 발 앞에서 라이징. 발 앞에 라이징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잘 놓고. 이거 떨어지면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난리 난다. 제발 굴러 떨어지면 안 돼. 요거 발 앞에 라이징 있었어요. 아씨. 저기 아니구나. 네, 배스가 농어랑 비슷하죠. 농어를 시베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고 눈앞에 보이면
바로 공격을 할 겁니다. 제발 오늘 한 마리만 잡자. 어, 잡으셨다. 뭐 잡은 거지? 아마 붕어를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갔던 데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한 마리쯤은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 내 앞에. 오! 내 앞에. 여기 여기 여기. 먹어 먹어. 내 앞에서 바로 뛰었는데 씨. 아 씨 뭐지? 내 앞에 겁나 뛰어. 이쪽 겁나 뛰어. 이쪽에서 겁나 뛰어요 지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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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어 물어 얘들아 물어 물어. 아 무슨 물고. 오, 오 물었다. 물었어요 물었어요. 이야 잡았습니다. 이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패스. 이야 이 새끼가. 아씨 어이 갖고 왔다 씨. 이야 드디어 저도 배스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쓰레기봉도 챙겨왔거든요. 이야 여기 보십시오. 배스 죽이지 않습니까? 한 25 정도 되는 배스입니다. 요거 쓰레기봉지에다 넣어놓을게요. 얘들은 생태계 교란종이라서 방생하면 오씨 야야야 도망가면 안 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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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했어요. 오케이, 좋았어. 있구나. 오케이. 또 잡아볼게요. 어, 이제 자신감 올라왔죠? 천천히 이렇게 해다 해주니까 확 물었어요. 발 앞에서.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 이 새끼야. 으이씨 어어어 코로나야지. 오오오 코로나 왔다 왔다 코로나. 오케이 몇 마리나 잡을지. 발 앞에서 바로 물었거든요. 따라왔나? 와 오케이 잡았다. 오늘은 16분의 1온스 지그헤드에 그 웜 꼬리 달린 이 한 2인치짜리 조그만 꼬리 달린 웜 그거 쓰고 있습니다. 어 라이징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배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소리도 계속 나고요. 요걸 한 마리 잡았으니까. 자 이제 낚시를 마쳤고요.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틀간에 거쳐서 배스 낚시 성공을 했습니다. 짠! 배스입니다. 이게 바로 요거 한번 손질해서 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비늘을 먼저 벗겨주고요. 자 이렇게 물속에서 비늘을 치면 비늘이 안 튀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를 이 안쪽을 칼로 쭉쭉 긁어줍니다. 그래도 살점이 굉장히 많아요. 도마에 올려주고 등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뼈 있죠. 그래서 등부터 이렇게 쫙 타주면 됩니다. 등뼈를 따라서 살며시. 야 이게 또 완전히 진짜 농어랑 비슷하네. 농어도 보면 이렇게 회를 칠 때 농어도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살이. 근데 이 배스도 똑같이 여기가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뼈 나오거든요. 가슴뼈 잘라주고 착. 그리고 여기 가슴쪽 뼈를 자 꼬리부터 이렇게 싹 칼집을 내주고 반대 45도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주면 됩니다. 거의 모든 생선이 비슷해요. 요거 방법은 엄청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살살 그냥 벗기면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농어회는 등 쪽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세로 썰기로 막 썰어가지고 먹는 편입니다. 요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썰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배스는 민물고기잖아요. 이 민물고기는 절대로 회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디스토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회로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동네 고양이 있거든요. 그 고양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잡은 데가 너무 똥물이라서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쪽에 고양이가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놔둬볼게요. 영아 어, 도망가버렸네.
야옹이 이거 생선 손질해 놓은 거거든요. 안 먹으려면 여기다가 한번 놔보세요. 한번 네. 관찰을 한번 안에다가 네, 안에다 보세요. 아 생이에요? 네 먹을래지 모르겠네. 한번 놔두고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아 네 먹어? 제가 먹을까 하고 추르르 짜셨거든요. 제애들이 좋아하는. 근데 그것만 할 때 먹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땡이라서 안 먹나 봐. 네, 바닷가에서는 고양이들이 엄청 잘 먹는데. 맞아요. 네, 도시라서 그런가 봐요. 안 먹어버릴 텐데. 그런가 봐요. 제가 애기 때문에.